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7일 무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주중이 또다 갔네요. 이제 곧 연말입니다. 자, 병자월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유튜브에서 댓글 보다가 읽었는데, 1월 제가 정축월 운세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서론이 너무 길대요. 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대신에 일간별 숫자 타임링크 다 걸어놨죠. 타임스탬프 찍어서 보시면 되지. 굳이 뭐 서론이 길다 어쩌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죠. 더긴 분들도 많아요. 30분? 1시간씩 서론만 하시는 분 봤어요. 안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무토입니다. 무토는 보통 큰 산으로 물상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천간 에너지 한번 적어 볼까요? 천간 육친. 병화와 기토가 왔습니다. 화는 인성이죠. 편인. 그리고 기토는 겁재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해년, 자월, 술토일에 대해서 또 육친을 적을 수가 있겠죠. 예, 수는 재성입니다. 음량이 같아서 해는 편재가 되고, 음량이 달라서 자월은 정재가 되죠. 그리고 술토는 비견입니다. 음량이 같은 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또 환경을 적을 수 있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해년이 바로 절지의 환경이 되죠. 해자축이니까. 그러면 해자축이니까 당연히 태지가 되는 거고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술일은 바로 해 앞에 오는 게 술이죠. 임묘지가 됩니다. 자, 임묘지 술에서 가라앉는 글자들이 몇 개가 더 있죠. 무엇이 가라앉습니까? 뭐, 물론 무토도 가라앉습니다만, 이렇게 가라앉죠. 임묘지가 되고, 그리고 병화도 임묘지가 되죠. 지금 여기 원곡에 다행히 있죠. 이 병화도 임묘가 됩니다. 술토 속에 임묘가 되고, 무토 임묘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여기 원곡에는 없습니다. 을목. 을목도 이렇게 임묘가 되죠. 만약에 원곡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을목은 정관성이 되는 거죠. 정관도 임묘가 되고, 편인도 임묘가 되는 그런 환경이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해시부터 해시까지, 자시부터 해시까지 있는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봤을 때 전체 에너지는 절지, 태지, 임묘지가 되기 때문에 양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하루죠. 오늘 하루 자체가.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임묘되기 때문에 모이고, 응축되고, 그리고 수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드러나는 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에너지를 보고요. 이제 갑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서론 부분이 싫다 하시는 분들, 저는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응원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찬물 붓고 가시는 분들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좀. 자, 갑목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갑목부는 편재가 양재도였죠. 예,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 또 질문 주신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갑목본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식상이고, 여기가 재성이 되고, 여기가 관성이 되고, 여기가 인성이 돼요. 그러니까 편재가 양재도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좋은 보직이라던가, 어떤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한 환경적인 제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약속하기 위한 발전적인 증표를 받으실 수 있는 하루입니다. 승진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연봉 인상, 또 승진, 또 어떤 보직에 대한 이동이 되겠죠. 팀 이동. 이런 것들이 오늘 갑목 분들에게는 약속이 될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네, 을목분들은 오늘 정제가 임묘제도였습니다. 아주 검소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은 출장이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장거리 이동, 그런 이동 약속 같은 것이 갑자기 취소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취소이기 때문에 연말에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해외여행 자체가 어떤 해외 그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비행기 티켓이랑 항공 호텔 전 부분 자체가 다른 걸로 변경이 돼야 된다거나 노선 자체가 갑자기 운항이 어렵게 되는, 그래서 아예 출발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식신이 임묘제도인 날인데, 택배 물품들을 한꺼번에 받게 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게 27일 날 거예요. 또 물건 정리 같은 것을 오늘 이제 몰아서, 날 잡아서 하게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또 자잘한 것들, 자잘한 용품 등을 오늘 쇼핑을 해서 사 모을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네, 정화분들은 오늘 상관이 양제도인 날인데요. 활동성이랑 표현력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또 계획 중인 일들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진행되어지는 하루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 또 발전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욕구도 뿜뿜할 수 있는 날이죠. 수험생 분들께는 오늘 좀 괜찮은 날이에요. 본인이 문제풀이 노트를 만드신다거나 발전을 하는 거니까 어떤 이미지 쪽에 또 본인이 화장법을 배우신다 그래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도 발전하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좀 찾는다거나 개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것을 검색하고 탐구하시게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일간 특히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같은 글자가 왔죠. 비견이 임묘제도인 날입니다. 형제나 가족들의 상황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고 기운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오늘 없어서 본인은 좀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어서 이래저래 또 메신저로 한번 이제 돌려보는데 다 바쁘시대요. 바쁘거나 오늘은 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니야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활력이 없고 교류가 좀 드문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네, 기토분들은 겁재가 양제노인 날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 네트워크가 굉장히 끈끈해지는 날이 될것 같아요. 친화력이 또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도움을 주려고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분들은 오늘 편인이 쇠재 놓인 날인데 전문가를 찾아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계약 서류를 주고받으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지금 개인적인 문제 직면을 해 계신 분들이 계셔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쨌든 본인보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받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인이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요. 목표랑 계획이 굉장히 장대합니다. 문제는 결말이 뻔하고 또 불완전한 과제를 혼자서 붙잡고 애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또 체계적인 과정 없이 오늘 신금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결과를 먼저 빨리 보려고 하는 성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중시하지 마시고 과정과 시간이 좀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히, 차근차근히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결과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오늘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오늘 편관이 관대지 놓인 날인데요. 실수를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고 싶어서 실언을 할수 있어요. 말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실수 때문에 임수분들은 지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그래서 신중해지셔야 하는 날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 그냥 나는 툭 던져놓은 말인데 그 말 때문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오늘 무토가 정관이죠. 정관이 쇠지에 놓인 날인데 본인 자신보다 아주 뛰어난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되시는 날이 됩니다. 본인의 문제를 더군다나 오늘 스스로 처리를 못해요. 스스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어떤 조언이 들어와야 되거나 윗사람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결정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가 일어난다거나 회의 전체 회의라던가 뭐 원격 화상회의라던가 해외하고 어떤 긴밀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팀을 움직여야 하는데 본인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힘을 실어다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금수가 강한지 목화가 강한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계수분들이 조우를 떠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전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주변에 의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나보다 힘이 좀 있는 사람, 나보다 좀 짬밥이 있는 사람, 나보다 좀 연수가 좀 오래된 분들, 일단 내가 별로 안 끌리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약간 좀 애교를 부리시거나 아부를 좀 떨어야 오늘은 본인이 좀 덜 힘들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예, 27일 거 제가 바로 하고 28일 거 작업해서 또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힘내시고요. 예, 또 다음 영상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